반대 무릎 터치하며 가볍게 몸 풀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옆으로 탭하며 손 머리 위로 모아볼게요. 팔 내릴 때 팔꿈치 접어주세요. 다리 좌우로 탭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 옆으로 탭하며 두 손 주먹 쥐고 V자로 뻗어볼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팔을 힘있게 뻗으며 따라할게요. 본 운동 시작할게요. 팔꿈치가 좋으면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팔과 다리를 모으며 힘있게 따라할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한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내면 손 뒤로 뻗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다리 앞으로 찰 때 호흡 내셔주세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복부에 힘주고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내면 손 뒤로 뻗어주세요. 다리 앞으로 찰 때 호흡 내쉬며 반복할게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 잘 잡으며 다리 힘있게 차주세요. 암워킹으로 걸어가 무릎 두 번 접고 암워킹하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암워킹 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따라해주세요.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땐 복부 힘으로 무릎을 최대한 가져올게요.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옆으로 배꼽 앞쪽으로 무릎 접어 터치할게요. 다리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손목을 어깨보다 살짝 앞에 두고 따라하시면 손목 부담이 훨씬 덜 가실 거예요. 복부 힘으로 다리 움직이며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상체 트위스트 두 번 하고 한 다리 앞으로 들어 반대손으로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손과 발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트위스트 할 때 옆구리 자극, 발 터치할 때 복부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사이드 워킹하고 한 발씩 펀치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사이드 워킹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엉덩이 자극 같이 느껴볼게요. 힘있게 펀치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접어들고 다리 옆으로 들며 팔도 함께 내려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트위스트하고 옆구리 힘으로 다리 들어볼게요. 발끝을 당겨 플렉스한 상태로 동작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접어 들었다가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와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서 있는 다리 중심 잘 잡으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스케이트 타듯이 무릎 터치하며 한 다리 뒤로 탭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두 손 모았다가 무릎 터치하며 좌우 이동해 볼게요. 힙 자극 느끼며 반복해 주세요. 펀치 두 번 하고 팔꿈치 가져오며 무릎 접어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힘있게 펀치하고 힘있게 팔다리 가져오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펀치 두 번 하고 팔꿈치 갖고 오며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힘있게 동작 따라 할게요. 중심 이동 확실하게 하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팔 뒤로 펴며 발탭 해볼게요. 상체를 숙여야 엉덩이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상체 각도를 조절해가며 힙 자극 잘 느껴지는 작점을 찾아보세요. 속도를 개인에 맞춰 조절해가며 끝까지 이어가 볼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고 팔 앞으로 뻗으며 들었다가 다리 내리고 팔 옆으로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앞다리는 구부린 상태, 뒷다리는 발끝만 닿은 상태에서 중심을 앞다리에 두고 따라할게요. 코어 힘이 풀리지 않도록 힘주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고 팔 앞으로 뻗으며 들었다가 다리 내리고 팔 옆으로 들어볼게요. 앞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코어 힘을 유지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고 동작 이어갈게요. 두 손을 모아 무겁게 아래로 내리면서 무릎 구부릴게요. 무거운 줄을 아래로 잡아당기듯이 힘있게 내려주세요. 무릎을 구부릴 때 스쿼트 하듯이 엉덩이를 뒤로 밀고 따라할게요. 두 손을 모아 무릎을 터치하고 다리 터치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발끝을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무릎을 들었다가 다리 힘있게 차볼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을 구부리고 따라하시면 중심 잡기 더 편하실 거예요. 끝까지 힘내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무릎 터치하고 다리 터치할 때 두 손 모아주세요. 발끝을 당기고 힘있게 다리 들어볼게요. 다리는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고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손 앞으로 뻗으며 다리 뒤로 접었다가 들어주세요. 두 발 번갈아 가며 따라할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이 빠지면 중심 잡기 어려워요. 계속해서 복부에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마무리 스트레칭 할게요. 옆구리 잡으며 사이드 밴드 해주세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할게요. 옆으로 넘어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골반을 교정하고 상체만 최대한 넘어가 볼게요. 손 머리 위로 모았다가 무릎 구부리며 다리 옆으로 터치해 볼게요. 엉덩이부터 햄스트링까지 이완되는 느낌 느끼며 상체 각도 조절해 주세요. 한 다리씩 뒤로 보내며 팔 돌려볼게요. 어깨부터 종아리까지 스트레칭 해주세요. 뒤꿈치를 땅에 닿는 느낌으로 내리면 종아리부터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짧은 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내리며 따라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